안녕하세요. 뭐야, 또 안녕하세요. 숨은 거야? 왜 쳐다봐? 순진아, 서린 엄마. 뭔 일 생겼나 보다. 왜들 표정이 그래? 뭔일 있어? 혹시 단톡방 못 봤어? 왜, 또 뭐, 빅뉴스 올랐어? 어떡해. 아, 은희 엄마 건가 보다. 아, 무서워. 뭐야? 무슨 일이야? 뭔데, 뭔데, 뭔데? 아, 어머, 웬일이야? 무슨 일이 생겼어? 대박. 은혜 씨, 진짜야? 답 좀 해봐. 선생님이라던데 이래도 돼요? 아들이 불쌍하네요. 어? 집값 떨어지게 뭔 일이람? 왜? 아, 뭔데 뭔데? 뭐야? 뭐야? 이게 불륜. 뭐야? 불륜. 어? 야. 불쌍한 것 같지 않은데 은혜 엄마? 누가 저렇게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남자를 꼬셔서 원나잇 했다고 귀선하는데?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은밀한 사진을 본 순간 의뢰인은 직감했습니다. 사진은 자기 사진이 맞나 본데요?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고요. 마녀사냐? 야, 이번에 또 무슨 일일까냐? 알 수 없는 누군가한테 지금 개인 신상이 털려버린. 그쵸? 처음에는 그러니까 남자나 뭐 이렇게 있는 사진을 유포했나 했는데 그냥 본인의 셀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은밀한. 실제로 이런 범죄가 많잖아요. 요즘에 해킹 당해가지고 자기 그냥 신상이 다 털려버리는. 맞아요, 맞아요. 과연 우리 은혜 엄마는 무슨 일이 생겼길래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네. 아, 그래서 해킹 당한 것 같단 말이죠? 탐정사무소에 찾아가셨네요. 네, 이제 네. 의뢰인이 돼서. 의뢰인은 자신도 해킹 당했을 거라는 강한 의심을 품고 해킹 추적 전문인 저희 탐정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아, 여기는 또 이제 해킹 이런 전문 탐정이 있나 보네요? 드론도 있고 뭐 장난 아니네요. 불륜년이 뭐니 하는 글은 가짜지만 거기 올라온 사진은 정말 제 사진이었거든요. 뭐 어디 공유한 적도 없고 장난삼아 찍고 안 지웠던 건데 그걸 해킹 말고는 누가 갖고 있겠어요? 그럼 자기 핸드폰에서 나온 거일 수밖에 없네. 뭐 그 뒤로는 별다른 일은 또 없으셨고요. 밤카페랑 교직원 카페 같은 데도 똑같은 글을 올리더라고요. 진짜 나빴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큰 고통이 찾아오는 거 아니야. 헐, 대박. 저도 아는 얼굴이네요. 교사가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런 선생한테 학생을 어떻게 맡겨요? 어디 사립 중임? 좌표 찍어서 참교육합시다. 댓글에 달리니까 이제 저 스트레스지. 사진을 해킹하고 스토리는 지원해서 뭘 올렸나 봐요. 저게 이제 남 얘기지만 내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거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불안하지. 그래서 저런 거 막 붙여놓는 친구들 많아요, 제 주변에. 아, 저도. 어쩌면 예. 지금도 해킹 당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해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안전한 곳이 없는 거야 이제 막. 집 어디에 몰카 같은 게 설치된 건 아닌가 싶고. 이제 사는 게 아니죠. 누가 계속 날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어떤 그런 압박이. 그런데 그때. 누구야? 모르는 사람이? 처음 보는 남자였어요.
집을 잘못 찾아온 걸까 싶었는데. 누구세요? 나야. 응? 집 잘못 찾아왔나 보다. 아, 사이콘가 보다. 나가 누구신데요? 아, 장난하지 말고 문 열어. 시간 없어. 무서워. 아, 누구시냐니까요? 어, 너무 고급다. 저거 열 수 없다 쳐도 진짜 무서워요, 이런 소리. 저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네. 아! 아! 어! 어, 깜짝이야. 아, 열라고 사람 열받게 하지 말고 좀. 아, 누구세요? 전 모르는데. 아니 그 해커가 장난질내가지고 아 사람들한테 보는 거야. 아마. 어, 금만남 막 이런 거. 어, 금만남.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 싶었던 그때. 당신 뭐야? 누구야? 남편이다. 어. 당신 이 사람 알아? 아니.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아줌마, 아줌마가 나 불렀잖아요. 아 그지? 아, 제가요? 아, 제가 언제요? 집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아, 와크만 하이엔드 아파트 111동 2002호. 조희은이 맞죠? 아, 누가 많이 한 거야. 사칭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개인정보를 다 빼가니까. 나 진짜 아니야. 어, 저런데 남편까지 의심하면서 어떡해. 그러지 말고 집으로 올래? 나 지금 너무 땡기는데. 어, 집으로 초대하는 거야? 남편은? 걱정 마, 이 시간은 안 와. 그래도 집은 좀. 남편도 의심하지 이제. 이래도? 와, 정확하게 어... 아니야. 우와. 당신 맞네. 아, 여보! 그죠? 이 아줌마 불러서 온 쟤밖에 없다니까요. 이봐요, 난 이런 걸 보낸 적이 없다니까. 해킹을 의심하는 차에 모르는 남자까지 집으로 찾아와 의뢰인은 더욱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해킹범 수법이 아니에요. 해킹범 놈들은 이런 식으로 먼저 신상 유포를 안 하거든요. 일단 금전 협박부터 시작하지. 이거 100% 주변 사람 짓입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 있고 은혜 씨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 그렇지. 아, 그렇다 맞다. 혹시 짐작하는 사람 없어요? 그 순간 의뢰인의 머릿속엔 단 한 사람의 얼굴만 떠올랐다고 합니다. 의뢰인과 가장 가깝고 의뢰인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바로 남편이었죠. 조은혜 씨, 대걱정할 시간에 당신 폰이나 가서 잘해. 당신 맞네. 아, 여보! 이거 사진 어떻게 설명할 건데? 당신 맞잖아! 자, 우리 유인나 씨의 가장 큰 타겟 남편. 이제 여기서 알 수 있어요, 태도를 보면. 어? 왜? 어? 어? 잠깐만. 이혼? 남편이 맞네. 이혼? 남편이 이혼? 맞아. 이혼이야? 뭔데 이거? 열어봐. 아, 이혼이네. 이혼이야. 그 남편이 그걸 보고 이제 이혼하겠다는 거잖아. 야, 그럼 남편인 것 같은데. 아씨, 남편인가? 뭐야 이거 지금? 유책 사유는 당신한테 있으니까 소송 걸 생각 말고. 이거 봐. 그러네. 조용히 합의하자. 어, 비열해, 비열해. 웃음이 비열해.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받은 후 의뢰인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을 설계한 범인은 바로 남편이라고요. 아, 남편이 이걸 설계를 했다라고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사실 1년 전에 남편이 회사 직원이랑 바람이 났었어요. 오, 불륜. 대박. 아, 바람이 났었구만. 여자랑 뭐 바람 피는 게 뭐 한두 번은 아니었는데 걘 좀 달랐나 보더라고요. 뭐 이혼을 하네 어쩌네 뭐 말까지 나왔었으니까.
이혼하세요. 어찌저찌 정리를 시켰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 서류를 내놓는 게 수상하다. 제 핸드폰 속에 있는 자료를 빼낼 만한 사람은 남편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자고 있는 사이에 빼가지고. 아무래도 남편이 저를 유책으로 몰아서 이혼하려고 덫을 놓은 것 같아요. 해킹범 잡는 건 어떻게 될까? 아, 아직 뭐 별거 없어. 잠깐만. 찾았습니다. 아, 찾았습니다. 아, 깜짝이야. 의뢰인은 저희가 찾아낸 번호를 받는 순간 드디어 범인의 코앞에 다가섰다는 기쁨과 긴장감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자, 전화번호만 누르면? 그리고는 범인의 전화번호를 눌렀죠. 그런데 뭐야, 갑자기 웬 전화? 잘못 건 거야? 안 돼! 아, 그렇다니까! 안 돼! 야, 이 여자야! 매년! 와, 닭살. 두피에 닭살. 친구가? 와, 잘못 건 거야? 너였어? 뭐가? 해킹범. 아, 맞나 보다. 와, 가면을 벗는다. 가면을 벗는다. 표정. 와, 순진아. 너 이제 남편 뒷바라지 좀 그만해. 아니, 재영 아빠 일은 재영 아빠가 알아서 하셔야지. 언제까지 너 혼자 이렇게 아둥바둥할 거야? 아, 그래, 저런 아, 그래? 말 듣는 거 자체가 너무 자존심이 상했던 거지. 아, 너 저번에 내가 샀던 접시 예쁘다 그랬지? 그거 가져갈래? 아, 이걸 또 이제 날 거지로 보나? 그지? 날 거지로 보나 이제? 그래서 그렇게 없어. 아이고, 저거 받아야지. 저거 받아야지. 아니, 무조건 받아야지. 뭔 소리야? 저거 받아야지. 일단 언니가 되죠. 친구가 아니라 언니라고 해야 되잖아, 저러면은. 아, 저 이거 사놓고 보니까 우리 집 테이블이랑 좀 안 맞더라고. 이거 저거 받아야지. 저 얼마짜리야? 예쁘다. 너 가져가라. 명품 접시를 집에 쌓아놓고 사는 주제에 그 말 한마디 해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남의 남편 등신 취급을 해? 삐뚤어졌네 그냥. 집에 돌아와서도 네 꼴 같자는 훈계가 안 잊혀지더라고. 네, 무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게 너무 흔해요. 그러다가 재밌는 기사를 본 거지. 그러면서 빡쳤다. 그게 빡친 포인트네요.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네. 두 명이 또 딱 범죄 저지르기 좋은 빛깔로. 여기 뭐야? 누구야? 당신, 이 사람 알아? 윗집 아랫집이니까. 여보! 그죠? 야, 아줌마가 불러서 온 제밖에 없다니까요? 누가요? 예, 쪼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쪼이기 시작하는 거. 이제 그냥 범죄를 시작하는 거야. 당신 맞잖아! 좋다. 와. ASMR이 따로 없네. 복덩아, 놀랐지? 아이, 아이를 갖고 엄마가 저런 마음을 가지면 그러니까, 안 되지. 태교가 참 저게. 나보다 잘난 거 하나 없는 주제에 꼴랑 남편 하나 잘 물었다고 가짜는 동정의 유세까지. 정신 좀 차리라고. 장난 좀 쳐봤어. 너. 너 고작 그것 때문에. 왜? 나는 고작 그것 때문에 네 인생 좀 흔들면 안 돼? 에휴, 인생 좀. 나는 고작 니까지 껏 말 한마디 때문에 팔자가 뒤집어졌다 폈다 하는데 너는 왜 안 돼? 네가 뭔데? 고등학교 때 나보다 멋도 아니었던 게 시집 좀 잘 갔다고 팔자 핀 거밖에 없는 게 네가 뭔데? 내 팔자를 쥐락펴락하면서 날 동정해! 그 열등감이. 그냥 열등감이. 아이. 됐니? 이제 좀 속이 시원해? 시원할 수가 없죠. 더 불편하죠. 슬프지. 속이 시원한데
자, 저 노트북 살짝 열어놨는데요. 촬영을 했나? 같이 들으신 분은 어떨지 모르겠다. 아, 누가 들었지? 누군데? 무슨 말? 같이 들으신 분은 어떨지 모르겠다. 와이프 이야기 잘 들으셨죠? 남편. 정훈 씨. 형우 아빠랑 거래 끊고 그동안 쌓인 채무 바로 갚으실 거 아니면 지금 이 사태 어떻게 무화할지는 순진이랑 상의하시면 돼요. 이제 남이에요. 여보. 아니, 당신 지금 무슨 보안? 이쪽 이혼이죠. 이쪽 이혼. 당장 나와. 어? 무릎 꿇고 싹싹 치네. 여보, 그게 아니라. 당장 나오란 말 안 들려. 의뢰인은 저희의 작전대로 친구 남편 앞에서 모든 자백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열등감에 오랜 친구를 매장하려고 했던 그녀의 채우는. 그러게, 어떻게 되나? 건들건들. 태도가. 아이, 건들건들. 정말 죄송합니다, 형우 엄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근데 용서하기가 뭐하게 맘카페에 다 또 있고. 그치. 있다고 누워. 지금 이거 수습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당신이 저지른 일 형우 엄마가 용서해도 내가 용서가 안 돼. 빨리 잘못했다고 사과하라니까. 아유, 남편이 아니라 그냥 부모다, 부모야. 네. 아유, 진짜. 글 내렸고 너 아니라고 해명글도 썼어. 확인해봐. 이미 다 봤는데 무슨 소용이야. 사과문을 써야지. 글 내려도 저거는 타격이 이미 가가지고 아니라니까.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글 내렸고 해명글 썼다고. 그거 자체가 사과인데 뭘 더해. 아유, 정신 못 차렸네. 너 화나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무섭게 말하지 좀 마. 누가 무서운데 지금. 어머, 병원 갔는데 스트레스가 많아서 안정이 필요하다더라고. 자기 얘긴 중요하고. 쟤는 잘못 없잖아. 끝까지 뻔뻔한 친구의 태도. 의뢰인은 미안하단 말을 들을 생각이 더는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대신 사이버 범죄 수사팀? 고소했네. 이런 미친! 아! 좋네, 미친!